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구은정입니다.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에도 꼭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제가 요즘에 쇼팽이 프렐류드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프렐류드 중에서도 에티드만큼이나 테크닉이 정말 까다로운 곡들이 몇 곡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12번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. 어떻게 쳐야 되는지,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도 이 곡을 연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능숙하게 잘 치지를 못합니다.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잘칠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우선은요, 이렇게 테크닉이 어려운 곡은 아시겠지만, 한 손씩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. 한 손씩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양손을 맞춰도 이게 움직임이 다, 손목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, 헷갈리면 한 손씩 연습도 하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네, 악보를 보시면 처음에 8마디가 하나의 레가토 프레이즈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오른손을 똑같이 레가토 터치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프레이즈가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생각을 안 하고 치면 아티큘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둠슬러처럼 치게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요. 네, 그러면은 마치 딸꾹질을 하는 것처럼 끊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오른손의 연결을 위해서 레가토로 엄지를 빼고 윗소리만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예, 페달 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윗소리만 쳤을 때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손가락 번호예요. 엄지를 뺐기 때문에. 가급적이면 빨리 외우셔가지고 손가락 번호까지 외우셔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밑에 성모, 엄지손가락을 붙여서 한번 끈적끈적하게 연습을 해볼게요. 그 다음은 왼손 연습인데요. 왼손은 3박자의 리듬을 타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박에 액센트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에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첫 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박자는 그냥 느낌 없이 가볍게만 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왼손의 역할은 이제 이 곡의 리듬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이 곡의 캐릭터를 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왼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쇼팽이 붙인 것은 아닌데 이 프렐류드도 에티드처럼 부제가 있어요. 두 분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부제를 붙였는데 한스 폰 빌로라는 독일의 피아니스트는 밤의 라이딩이라는 부제를 붙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는 결투라는 부제를 붙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결투라는 부제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곡을 연습을 하는 과정도 피아노하고 막 이렇게 결투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. 네, 어쨌든 왼손이 이 느낌을 잘 살려줘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 도약하는 연습, 되게 탄력 있는 소리로 도약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